아유, 저는 글쎄 어떻게 양으로 가나요? 아니면은 염소 쪽으로 가나요? 제가 들어보니까 양은 좋은 쪽이고 염소는 나쁜 쪽이라고 그러던데. 아유, 저도 어떻게 양 무리로 들어갈 수 없을까요?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저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어디 보자. 너도 나에게 밥도 주고 또 추웠던 나에게 옷도 입혀주고 아팠던 자에게 방문안도 가고 감옥에 있는 외로운 자에게 방문도 했구나.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다 나한테 한 것이니라. 아유, 임금님, 아유,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언제 임금님한테 밥도 주고 옷도 입혀드리고. 아유, 그리고 내가 언제 임금님이 감옥에 갇혔었나요? 아유, 제가 언제 임금님이 감옥에 있을 때 방문을 했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춥고 배고픈 자에게 밥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또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방문도 하고 아픈 자들에게 방문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니라. 아이고 아이고, 그랬었군요. 저는 몰랐네요.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오른쪽의 양이나 아니면 왼쪽의 염소의 그룹으로 나누실 거예요. 오른쪽의 양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춥고 배고픈 거지들에게 밥도 주고 옷도 춥다고 같이 옷도 나눠주고 아픈 사람에게 병문안도 가지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서 외로움을 같이 나눴던 그런 자들은요, 오른쪽 양의 무리로 가서요,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추운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나눠주고 또 아픈 사람 찾아오지도 않고 또 외로운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위로도 안 한 사람들은요, 왼쪽에 있는 염소 그룹으로 가서 그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갔대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방문하거나 거리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동남아시아나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써서 반드시 그들을 구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오른쪽에 양의 무리로 들어가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예, 사랑 안 하면은 천국에 못 가지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에 그냥 소생이 돼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없으셔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 말씀은 뭐 어떻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씀, 뭐,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이제 아멘은요, 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뭐를 주셨냐면 비판하지 말래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시끄러워. 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을 좀 많이 하셔야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좀 계셔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은 좀 어떻게 좀 깨끗이 좀 씻고 다니지. 맨날 가면 그냥 냄새가 나. 왜 그래? 이제 우리는 이게, 근데 그분도 뭐 깨끗이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막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랑의 말로 위로하거나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뭐를 한다?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비판이 나한테도 온다 그랬어요. 뭐 그냥 저기 뭐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우 그냥 뭐 나이 드신 분들 가까이 가면 노인네 냄새나 그럼 가까이 오지도 않아. 아니 지네들은 안 늙나? 지네들은 안 늙어? 어차피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뭐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비판하면 어떻게 해? 자기도 늙어서 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어떻게 저희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해야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꾸 내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이 누구한테 온다? 다시 나한테 온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법이구나. 자꾸 비판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비판이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늙어서 남아 비판하고 있었으면 나도 늙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 비판하고 하다 보면 한 손가락은 남한테 가는데 요 꼬부라지 세 손가락은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나한테 지금 하고 있거든. 나한테 당신 그러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세 손가락은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냐면 비판하고 판단은 누구 몫이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몫이 아니에요. 비판 판단은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비판하고 판단은 진정한 비판하고 판단은 누가 하시냐?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양하고 염소 봤잖아요. 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너는 오른쪽으로 가. 너는 양이야. 너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 찾아보지도 않고 아픈 사람도 안 봤으니까 너는 안 돼. 아무리 그냥 돈 벌고 그랬어도 너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꾸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왼쪽으로 가. 너 염소야. 이 판단은 누가 하셔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가 무슨 누구 자리에 올라가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면 이게 겸손할 거예요? 교만할 거예요? 교만해요. 왜?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고 아주 그냥 선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좋게 보여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대신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뭐예요? 기도해 드려요. 다 같이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네.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우 저 사람 왜 이래? 그 아니라 뭐야? 아, 저 사람 지금 저러고 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는 거 모르고 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신 선생님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또 선생님들이 막 어떨 때는 또 짜증도 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유 지금 오늘 좀 힘드신가 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선생님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역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주님의 힘으로 참 우리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아 선생님들이 그냥 어머님 아버님 기도 소리를 듣고 힘이 나서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 또 어머님 아버님들 참 섬겨드리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맨